지난 한해 농농 하시라고 후보들을 말렸습니다. 아, 우리 농업, 농촌, 농협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 충주의 주소득 작목이 이 사과, 다수인데, 오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품질 사과 생산돼서 여러분들이 농산물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충주 농협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도시 농협이지만 우리 충주 농협에서는 영농지도사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어느 때든 상담을 해줘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영농설계 잘해서서 풍년농사 이루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역시 전북 부위가 많이 묻혀가지고 이 도장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 도장화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가지 성장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리콤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은 가지가 좀 약하게 나와요. 여기 자르면은 좀 세게 나옵니다. 여기 자르면 세게 확 튀어요. 왜? 뿌리는 그대로 있어. 뿌리의 양분이 100원이 있어. 내가 여기를 요만큼만 자르면은 요 가지가 잘려나간 만큼 분산돼가지고 칙칙 수가 나온다. 가는 놈이 3개, 4개 나와요. 그놈 전체 용적하고 잘려나간 부분하고 1대1이 됩니다. 여기를 자르게 되면은 여기 자른 용적만큼 가지가 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가지 생장의 법칙이에요. 왜? 뿌리 때문에 그래, 뿌리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깝지 않아 교육상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활과지는 안 돼요. 그 농가에서는 담을 수는 있지. 교육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제거를 하셔야 돼. 예. 제거하시고. 전정도 뭐 여러분들 뭐 수심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 과수조합은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까 와서 대부분 못 잘라요. 예. 교육상 잘라야 된다. 여기는 가지가 좋아요. 여기는 잘라버리면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충분히 돼. 예. 분지각이 90도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돼. 이렇게 안 찢어집니다. 예. 되지, 그죠? 멋지잖아요, 가지가. 멋진데 여기가 좀 너무 셉니다. 이 가지도 많고. 또 가지 자를 때는 여름을 생각도 하셔요, 여름. 예. 그 다음 유인도 하셔야 되고. 여기도 이제 복잡습니다. 예, 이런 거 제거하시고. 이래 제거하면은 뿌리 힘이 좋기 때문에 가지가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 이런 나무는 많이는 제거를 못해요, 많이는. 예. 이거 따시고, 예. 요 정도. 이것도 지금 꽃이 몇 개 없네, 그죠? 여기 한두 개 하고, 예. 이것도 좋은 가지는 아닌데 다 따버리면은 따볼 게 없어요. 그 다 한 해에 다 제거를 못 합니다, 한 해에. 사다리 좀 주세요, 사다리. 예. 만약에 이 나무가 예, 여름 돼가지고 가지끼리 겹쳐지면은 그늘 속에 있는 이파리는 다 쓸모가 없습니다. 무효예요, 무효예요. 보기만 10%지 나무의 열매의 꽃눈에 하등 도움 안 됩니다. 무효엽은. 이파리가 최대한 햇빛을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최근 지구온난화가 와가지고 예, 각각 이파리의 중요성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늘 속에 있는 잎은 안 된다. 이런 거 다 먹어야 되죠. 이런 늘어진 가지인데 최대한 걷어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예. 이거 등겨서 나왔잖아요. 그죠? 제거하시고. 이거 따보시면 되고. 이런 거 진급지죠. 이건 이파리고. 다 밀어냈습니다. 다 제거하셔야 돼.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사과 놔두시고. 상남부는 최대한 짧게 유지하시고. 결과적 위주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 따시고. 여기서 측지가 나오면은 5월 한 20일, 30일 돼가지고 측지가 발생길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이쑤시개로 박아주고 수평을 잡아주든가 나오면은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서 꽃눈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센 걸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지도 마찬가지. 주지도 여기 약하잖아요. 약하면은 카팅을 하셔야 돼. 약하면은 이파리, 잎눈을 한 두 개 두시고 카팅하면 또 나옵니다. 예, 이런 거 다 제거하시고 등에 나오는 거 예. 꽃이죠. 예, 꽃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그 여러분 자르실 때 이 그루터기 있죠. 이거를 매끄하게 잘라 매끄하게 잘라줘야 이걸 그루터기를 많이 놔두면은 얘가 계속 굵어져요. 그 얘 굵어지는데 에너지 소비되기 때문에 매끄하게 잘라 주문해가지고
좋은 단과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단과지는 역시 사과하고 연결됩니다. 좋은 꽃놀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네. 사과 달아먹은 자리는 확실히 꽃이 좋지를 못해요. 네. 사과죠. 예, 약하죠. 끝을 막아주고. 예. 약한 놈만. 예. 그 여러분들도 그 감홍. 감홍이 고등 심하잖아요. 감홍은 여러분 적과를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거는 잎입니다. 여기 신초가 나올 거예요. 신초가 나오면은 추를 달거나 뭐 염지를 하거나 하셔야 돼요. 여기 다 나대지죠. 여기에서 이만큼 가지가 하나도 없어. 여기 꽃이 하나 있네요. 여기 나오면은 다 오늘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불매기에서 조항이 나온다고 나오면은 영양성도 가지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놈을 이렇게 죽여주면은 다 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잔소리 많이 가긴 많이 가는데 장례를 위해서는 그런 작은 작업이라도 다 하셔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지입니다. 만약에 이 가지가 없었다면은 이게 세력이 안 떨어지고 계속 뻗었습니다. 얘가 양분이 오면서 이 브레이크를 통해서 양수분이 일로 쏠렸기 때문에 여기가 약화되면서 안정화됐습니다. 지금 꽃이 왔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이런 브레이크지도 때로 필요해요. 여기도 역시 이 가지가 브레이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덜 뻗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쫙 뻗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나무 성장을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약하니까 조금 막아주시고. 이건 제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꽃이 왔기 때문에. 예. 너무 긴 거는 막지 마시고, 예. 막아주시고. 일반적으로는 이게 다 나가야 될 가지예요. 예. 원래는. 다 나가야 됩니다. 이거. 교육상 나가고. 예. 예. 나가고. 요, 나가고. 약한 놈 두시고. 예. 그리고 남은 센 가지는 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세죠? 아, 쎈데. 이거 좀 꽃, 가보자. 밀어냈네요. 예, 꽃이 없습니다, 이거. 그죠? 다 밀어냈습니다, 이거. 예. 됐고, 이거는, 여기 한두 개, 뭐, 달릴 수 있는데, 놔둬야 돼. 견제지로. 이 견제지 역할을 합니다. 너무 세게 돼 놔뒀습니다, 이거. 여기도. 여기도 이제 꽃을 보고,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꽃을 보고. 꽃을 보고 막거나, 연차 변환부. 나이가 바뀌잖아요. 그죠? 열에 막거나, 꽃이 있게도 열 막아주시고, 예. 이렇게, 열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나무 전직이 다 됐어요. 여기 좀 덜 됐구나. 예. 이건 잎이죠. 이러면 그 전직이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길잖아. 그죠? 자, 이 긴 상태에는, 여기도 사과가 오긴 왔습니다. 좋은 사과는 아니지만, 여기 나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없어요. 여기도 열을 막으시면 돼. 열을 막고, 요놈을 요렇게 놔서 좋긴 좋은데, 예, 요 상태. 이런 거 제가 할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 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고,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투자를 없애고, 식비시켜 놓고서 지어야 돼요. 전지도, 요새 보면은 뭐, 어떻게 자르고 돌려받기 필요 없습니다. 햇빛 잘 들어오게. 햇빛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목 부위, 뿌리가 답이 있거든요. 전목 부위, 땅에 끌어붙지 않게 노출 좀 많이 시키 심자. 그러면 이렇게 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굵은 놈 솎아내고 끝 가볍게 해주고 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이다. 도로 공사해 보면은 강 흐르는데 콘크리트 딱 막아버리면 옆에 다 터져버리죠. 똑같아요. 물 흐르듯이 그대로 그래줘야 돼. 가유질 많이 하지 마시고 가급적 톱으로 솎아내시고 끝은 가볍게 경련기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게 주지 배치를 잘 해줘야 약을 때려야 약이 잘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갈반이 안 오지. 한 집에 타드 심할 때 가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해서 기계로 약 치는데 열매 뒤에 열매 또 있어. 그 약이 안 맞아. 그건 다 탄저병이라. 약이 안 맞으니까. 열매가 가려서 안 맞아요. 여기 딱 달아놓고 보세요. 이리잖아. 열매가. 약이 잘 들어가지 치면은. 여기 달리고, 여 달리고, 이리 막 됐습니다. 그래가 막 경운기로 몇차 속화됐습니다. 가을에 땄는 홍로는 작년하고 똑같이 땄습니다. 돈도 더 많이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타접해 그런 거다 따낸다고.
과다 착화해도 백의총 맞이가 안 됩니다. 적정량을 달아줘야 된다. 그게 이제 전쟁이다. 그래서 그런 당과제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거 전지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이걸 안 잘랐구나. 이거는 제가 일부러 놔뒀습니다. 일부러. 예. 힘이 좋기 때문에 양분이 오면서 얘가 양분을 소비시키면 해서 여기에 원래 꽃눈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겨울에 잘라보면 되니까. 예.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놔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견제지다. 브레이크 가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가수원은 이렇게 놔둬야 될 가지가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러 놔둔 겁니다. 막아가지고.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아, 박피.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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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편적으로, 아, 우리가 6월 10일쯤 돼가지고 수세박피. 박피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상부에 있는 탄수화물이 뿌리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박피예요. 여기에 지상부에서 30 내지 50cm 부분에 스쿼링은 톱으로 그냥 끊는 게 스쿼링이다. 박피는 0.5 내지 1mm 정도를 해가지고 완전 껍질을 완전히 다 벗겨내야 돼요. 이게 박피예요. 예, 잘 벗겨집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스 테이프로 감아주면 되지요. 6월 5일, 6월 10일 사이에 하면은 지상부에 탄수화물이 축적돼가지고 꽃눈이 형성되고 지압으로 이동되는 걸 차단해줍니다. 톱으로 끊는 스코링보다는 이 정도 수세가 되면은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6월 상수이고, 착색 박피는 잘 하지 않는데, 수세가 너무 센 나무는 7월 말, 8월 초에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매년.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깔박피 하시고, 예. 상단부에 내가 아무리 수세 관리해도 도장지가 막 자꾸 튄다. 그런 반생철이. 유럽 가면 반생합니다. 굵은 철사로 모가지를 막 감아 놓습니다. 그는 밑에가 짧은 가지가 트고 위에는 더 이상 양분이 올라가지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죠. 우리는 박피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전목 부위 노출을 좀 많이 시켜달라 그 말씀이에요. 예? 홍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장 안 해요. 홍로는 이 꽃이 원체 많이 피는 풍상이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이게 수세가 너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로 같은 경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후지 계통만 건장해요. 이 박피도 보니까 해마다 하면은 해마다 해야 돼요. 보니까. 안 그러니까 깔이 안 나고 열매가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도기사들은 보통 이런 이 화상 박피는 주로 권장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원체 수세가 센지 맡아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이제 가끔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화분하면 계속 해야 돼요. 보니까. 예. 나무가 거기 습성화될 뿐이니까 나무가 보니까. 이런데 막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가 없죠. 가지가 없으면은 겨우 전지하실 때 여기 작은 눈이 있잖아, 그죠? 톱을 꺼주세요. 전지하실 때 꺼주시는데 봄에 따로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전지하면서 내려오면서 이런 위에다 한 번씩 꺼주고 이렇게 꺼주는데 여기 눈 있네, 그죠? 이렇게 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꺼주면 다 가지 나와요. 나무 죽을 일도 없고 이렇게 꺼주시면 돼, 편하게. 편하게 하셔야 돼, 편하게. 예. 여기서 싹이 발생되면은 추를 달거나 뭐 염지를 하시는 것 좀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자라면은 여기만 잘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 실내로 보면은 여기 눈이 크지요. 이 정하우스 때문에 정부수 때문에 눈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 눈이 없지 않습니까? 이놈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눈이 굵어져요. 가지가 나온다고. 이래 있으면 가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자꾸 나오지. 이렇게 당겨주면은 봄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당겨놓고 난 다음에 여기 눈이 있어요. 가지를 당기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도 아상 처리하시면 돼. 가지 아상 넣어놓고 가지가 나옵니다. 눈이 있네. 그래 가지를 받으시면 돼. 예. 하시기 나름이에요. 예. 한 이 정도 각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 봐 이 안 돼 이거 자릅니다. 잘라야 돼. 유보 뭐 잘 들어가니까 이것도 별로다. 예. 이건 안 좋아. 예. 유목도 막 잘라야지 뭐. 예.
가위 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전지 끝이야, 이거. 그죠? 이런 브레이크 하나 놔두고, 뭐, 놔둬도 되고. 아, 복잡한 게 없으니까. 사드리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보자. 요거 한번 해보지, 뭐. 요거 뭐, 어떤 분들은, 저 가보니까, 이 가지가 꽂는들만 하면 잘라요. 자르고. 소타면에 누가 전락이 왔는데, 해마다 꽃이 없대. 가보니, 여기, 그, 오글다 가보니까, 이걸 자꾸 잘라, 이렇게. 꽃이 없는 거야. 예. 가지는 잘 자라서 꽃이 없습니다. 이 가지를 많이 하시면 안 돼. 꽃은 가볍게. 딱, 이 나무가 딱 좋네, 힘이. 여기 열매 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데는 적심. 맨비충 먹고. 열매 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가지가 되죠? 이렇게 땡겨가지고. 달라주고. 뭐, 전지할 게 없어. 뭐, 딱 좋아. 예, 약한 놈, 예. 딱 좋네. 전지할 게 별로 없어, 이놈. 그럼 뭐, 이거 세우고. 이거 꽃이 좀 왔네, 그죠? 예, 여기. 이렇게 나고, 따르고. 저걸로 가잖아요. 예, 여기 꽃눈 보고. 잘라서 보면 돼. 꽃이 아니잖아요. 약하고, 자르면 잘 돼. 나도 관계는 다 됐어요. 너무 좋네. 일하시면 돼, 이래. 예. 그 가위질을 많이 할수록 꽃눈이 안 생깁니다. 가가 좀 자연 그대로 놔두셔야 돼. 요 나무 제가 좀 마음에 듭니다. 사장님, 요. 예? 사장님, 마음에 들어요.